신설 1구역, 여기 이제 공공재개발 사업이 되는데요. 여기 보면은 지금 업무, 숙박, 판매시설, 여기 이렇게 이제 청계천이 이렇게 쭉 잘 흘러가고 있죠. 그래서 이제 건폐율은 약 한 30% 정도 되고요. 용적률은 약 한 300%, 거기에 이제 연면적은 한 4만 5천 제곱미터, 높이는 70층, 70m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신설동, 뭐 저도 예전에 뭐 맛집들이 있어가지고 여러 번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요. 여기 이제 천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아파트들. 청계천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고층으로 개발된 아파트들, 이런 아파트들이나 뭐 오피스텔들 몇몇 개들 보이거든요. 여러분들 한번 가보시면 그런 지역에 이렇게 나와 있다. 그래서 여기 그 법내를 보더라도 여기 이제 좀 적은 면적들, 좀 넓은 면적들은 이쪽으로 이제 배치를 하네요. 예, 그리고 이 아파트들로 해서 이제 조경들 갖춰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하면은 뭐 전방에 가려지는 게 영구조망, 이 천이 이제 영구조망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. 예, 발코니든.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서게 된다라면은 영구조망을 갖춘 그런 주택에 거주를 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신설 1구역 공공재개발 여기인데요. 동대문 92-5번지 일대. 지도 한번 해서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, 그러면? 지도를 한번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. 신설, 자, 여기 보면은, 자, 신설동 92-5번지로 되어 있죠? 자, 신설동 92-5번지. 자, 자, 여기가 되겠네요. 이렇게. 요 지역들. 자, 여기가 신설동 여기 이렇게 있거든요. 청계천이 요렇게 쭉 흘러가면서 요렇게 이제 나뉘는 그런 곳인데요. 자,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그 천을 끼고 있어서 영구 조망을 할 수 있고, 그다음에 1호선과 그다음에 2호선, 1호선, 그다음에 우이 신설선까지도 요렇게 있습니다. 요 지역에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여기 이제 주택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 이 지역이 이제 광화문 일대, 을지로 일대 요 지역들이 되거든요. 이렇게 요 지역들, 여기하고도 이제 거리할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볼 수 있겠죠. 신설동에서 이 정도 지금 거리로 보게 된다면 시청하고 한번 볼까요? 시청하고 직진 거리로 보게 된다면 총 거리가 표가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좀 보기가 좀 어렵네요. 네. 자, 그래서 요 지역들 다시 한번 해볼까요? 거리를 거꾸로 재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편하겠네요. 이렇게, 그죠? 4.6km 정도 되는 거리요. 뭐 여기서 예전에 제가 요 근처에서도 거주를 했었던 기억인데, 이렇게 해서 자전거를 타고 쭉 가셔도 자전거를 타고 가셔도 여기 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. 뭐 요즘에 그 전기 자전거로 가시게 된다면 뭐 한 20분 정도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. 뭐 괜찮은 거리에서 공공재개발로 주택이 나오다 보니까 좀 저렴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공급 물량이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자, 그래서 자, 그 공공재개발 보시면은 92-5번지 일대이고요. 지상 2층부터 지상 24층까지 올라가네요. 여기 임대주택이 77가구 정도 포함되는 그런 상황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재개발이다 보니까 통합심의로 통과를 했어요. 건축하고 경관, 교육 이런 부분들 통합심의로 했고요. 그 다음에 심의를 통합으로 하다 보니까 2년
걸리는 거 6개월 만에 단축을 했습니다. 굉장히 짧게 단축을 했죠. 여기 이제 일조권, 소음, 뭐 여기 뭐 일조권적인 부분들, 그 다음에 LH가 공공시행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됐고요. 착공은 내년에 착공 목표로 하고 있고요. 초등학교나 뭐 이런 부분들, 안전권들 뭐 강화가 된다고 합니다. 신설 1구역이라는 곳 자체가 여기 보시면은 사실 굉장히 노후된 그런 지역이에요. 인프라도 좀 이제 부족했던 그런 곳이고, 이런 것들은 이제 현대적으로 일어나겠죠. 그런 부분들 보여지고요. 그다음에 이제 재개발이 일어나게 된다라면은 여기 이제 복리시설 뭐 이런 부분들 강화를 한다라고 하잖아요. 여기에 이제 좀 생활 편의들이 좋지가 않았었잖아요.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된다라고 볼수 있고, 뭐 주변에 여러 가지 일자리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. 여기 시행자는 두산건설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, 요 부분들 잘그 활용들 하시면은 좋은 그내집 마련 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. 그리고 임대주택도 요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그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요 지역들 안에 뭐 임차를 하셔도 좀내집 마련하고는 좀 별개긴 하겠지만, 그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환경 안에서 직주 근접한 주택을 좀그 임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,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.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, 이사를 가기 전에도,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?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.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.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. 낡은 정보를 지워라.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.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.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.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, 도시와 경제.